비싼 제품값을 할부로 지불할 수 있고 품질 관리까지 해주는 렌탈 서비스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주방 후드 렌탈이 등장했습니다. 음식 냄새뿐 아니라 요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 등 환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주방 후드 전문 기업 하츠가 후드 렌탈 사업에 진출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후드 중 처음으로 스마트 센서를 도입해 요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고 풍량을 조절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소음을 20% 넘게 줄였고 유해가스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 단순히 음식 냄새를 없애주는 후드를 넘어 주방의 공기 청정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 기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하시게 되려면은, 각각으로 하시게 되려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그 추가하실 모든 기능들이 한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트 면에서도 반 정도는 세이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후드 시장 점유율 1위인 하츠는 렌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주력해온 아파트 빌트인 등 B2B 사업을 벗어나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B2C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매출 구조에 있어서 대부분이 B2B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3년에서 4년 이내에 한 33% 정도, 제 매출의 33% 정도는 B2C에서 발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츠는 월 2, 3만 원대에 위생과 품질까지 관리받는 후드 렌탈을 시작으로 실내 환기 시스템 등 솔루션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까지 단품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솔루션 위주로, 그 다음에 저희 고객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 가치 위주로 저희 사업을 재편하고 그 다음에 제품들을 개발해서 그 솔루션 위주, 패키지 위주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기와 비데는 물론 매트리스와 주방 후드까지 빌려 쓰는 렌탈 전성 시대. 하츠는 창문을 여는 자연 환기보다 효과적인 건강 가전 렌탈 사업에서 3년간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주연입니다.